바람은 살짝 피겠다. 아, 안 돼. 너무 와, 나 완전 홍수 났다. 홍수 났어. 미치겠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비가 와. 제가 여기로 캠핑을 온 이유가 바로 짜란! 요 나무 텐트 때문에 여기로 왔거든요? 이번 주에 좀 강력한 태풍 소식이 있어가지고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혹시나 태풍 때문에 텐트가 좀 날아갈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안전하게 캠핑을 하려고 여기로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리를 피면은 이제 평상처럼 쓸 수가 있는데 지금 비가 많이 내리진 않는데 추적추적 내려가지고 평상이 좀 다 젖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헤이즈나 실탄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럼 여기 앞에를 이렇게 타프를 좀 치면 괜찮지 않을까?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내는 모르겠다. 일단 저 필기. 아, 이 텐트에 필기 없네? 헐, 필기를 안 갖고 왔어. 어떡하지? 아, 필기 없어요. 생각을 못했어. 저 나뭇가지로 팩을 좀 쓰면 좀 괜찮으려나? 아, 이런 걸로 좀 팩을 써볼까 봐요. 이쪽 한쪽은 돌아다니는 저 나사팩 있어가지고 이 한쪽으로 고정을 했는데 나무 망치는 나무 다 부러졌어.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주변에 돌아다니는 요거 불량인가봐요. 이거 나사팩 하나 구했거든요. 요걸 어떻게든 팩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아, 진짜 웃기네. 한 터프 못 치나? 이거 써도 되겠다. 스코치 발견했어요. 됐다. 근데 단점이 있네. 물이 새긴 새요. 여기가 청와여가지고 이렇게 물이 다 새기는 새네. 그래도 여기 앞에 이렇게 앉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좋다. 오, 개방감 장난 아닌데. 나무 텐트라니 너무 좋은데? 와, 이 뒤쪽에는 계곡이 있어가지고 아, 너무 시원하다. 여기 나무 텐트는 진짜 다 이렇게 사방으로 다 뚫려 있어요. 아, 좋다잉. 아, 갑자기 약간 휴가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런 나무 텐트 같은 거 하나 짓고 하나 사가지고
그게 캠핑하는 거 약간 로망이 있는데 오늘 약간 나의 로망을 좀 실현하는 중이에요. 있습니다. 오, 하나따로 딱 높이 쓰면은 얼추 맞을 것 같아요. 여기는 장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어가지고 오늘 장작을 또 써야 될 것 같아서 몇 개 해가지고 갈까 봐요. 오, 너무 크기도 어렵네. 못 가져가겠는데. 아우씨. 난도질만 당했어. 아, 어려워. 에이씨. 안 되는데? 나는 한 놈만 팬다. 한 놈만 패겠어. 다른 놈은 안 패. 아이씨, 아우씨. 에이씨. 다 짜증나. 안 되는 게 아닐까? 거기. 그냥 여기 있는 장작 갖고 가도 되잖아. 이걸 장작 가지고 갈게요. 아유, 난 나무 캐는 건 무리였어. 꼭 해봤어야지. 더워. 저거 장작 몇 번 폈다고 패지도 않아놓고서 더운 거 뭐야? 그래서 여기 앞에 바로 계곡이 있어가지고 조금 발을 좀 시원하게 좀 담그고 올까 봐요. 막걸리 들고 가야지. 아이신나. 이거 알밤 통통 가지고 왔거든요? 이거 먹으려고. 이거 여기 이거는 우리술 거네, 우리술. 내가 오늘 국순당을 버리고 약간 바람을 살짝 피겠다. 시원하게 약간 담그고 차갑게 해서 먹어야겠어. 아, 시원해. 근데 여기가 비가 엄청 많이 오면은 여기 길이 아예 잠겨버린대요. 잠기면은 차가 못 나가는 약간 그런 데라 그래가지고. 근데 태풍이 한 2, 3일 뒤에 온다 그랬는데 아직 뭐 바람이나 막 비가 엄청 많이 내리진 않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막걸리 타임. 아, 오늘의 아점은 이걸로. 맛있겠다. 맛있어. 오늘 약간 바지도 약간 바밤바 스타일로 입고 왔어. 바밤바. 바지 예쁘죠? 바지 하나 샀죠? 많이는 아닌데 비가 좀 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철수를 해볼까봐요. 왜 웃는 거야? 아, 이 빗물이 여기 가운데로 계속 고여가지고 방법을 좀 취해야겠어. 됐다. 아, 그래서 여기 가운데 빗물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그래서 비가 올 것 같아가지고. 나만의 나무 텐트야. 아, 이제 슬슬 저녁을 이제 해서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저도 처음 봤는데 이게 호박인데 여기 안에 국수가 들어있어요. 딱 비 오는 날에 딱 국수에다가 딱 고기 한 잔 먹으면서 막 고기 한 잔 아주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러면 식사 준비를 해볼까요? 맘마 먹어요. 오늘 차카드 가지고 왔거든요? 습해서 차카드가 안 먹어요.
구멍 만들어줬어요. 오, 이거 인터넷에서 봐가지고 해보려고 한 거였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한걸? 아, 오, 신기. 이거 실을 파야 돼요. 시파, 시파. 저쪽에 있는 애기들한테 선물 받았어요. 떡구이래. 이거 맛있는 건데 이거 나 먹어도 돼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불이 꺼졌어요. 날씨가 습해도 장작이 젖어가지고 잘 안 되네. 큰일 났다. 시간 시간 계속 터져. 여기에다가 물을 넣고 얘를 좀 삶아줄게요. 제발 불이 꺼지지 말아라. 아, 이거 호구는? 오, 익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국수가 나온다 그랬는데. 오, 오, 국수 나온다. 오, 국수 나와. 대박 신기. 이것 봐. 국수야, 이거 완전. 이것 봐, 진짜 국수가 나왔어. 짱 신기해. 이걸로 호박국수 해 먹을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장작은 조금 잘 안 돼가지고 잘 마른 거 제가 가지고 온 걸로 그냥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아까 가스버너처럼 쓰려고 이렇게 이런 것도 사왔어요. 냄비를 올려야 되니까 좀 안전하게. 이렇게 텃밭에다 불 붙으면은 여기 안으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불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이제 스토브처럼 쓰면 돼. 여기에다가 제가 육수 이거 팩 가지고 왔거든요? 육수 팩 넣고 버섯도 이렇게 육수를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잘 탄다잉. 이거 숨구멍인가 봐요. 여기에다가 이거 간장, 집에 있는 거 회시켜 먹고 남은 간장 이거 갖고 왔거든요? 이걸로 오늘 간을 해줄게요. 넣어줘. 호박국수 트위. 여기에다가 베트남 고추하고 숙주. 이거는 풀지 않으니까 옆으로 잠깐 치워주고 사이드 메뉴로 고기구워 먹을 거거든요? 고기는 양념갈비 준비했거든요? 양념갈비 저거 해가지고 숯불구이를 해먹을 테다. 아, 이게 단점이 있다면 불 조절이 불 조절이 안 되는데 이거? 아, 안 돼. 금방 탄단 말이야. 하는 나가린데. 아, 불이 너무 세. 이건 내 예상 밖이야. 오, 이거 뭐 하자마자 타는데? 이거 이거 안 되겠는데? 아, 나 후라이팬 안 갖고 왔는데. 사장님한테 후라이팬 빌렸어요. 아, 하마터면 저 갈비 홀라당 태울 뻔했어. 아래 미쳤어. 아, 다 이건지 아니건지 모르겠는데 더 있다간 너무 탈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어. 와,
아, 안 돼. 너무 많이 탔어. 오늘 해봐. 이 호박국수하고 양념갈비 이렇게 같이 먹을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 진짜 이 호박국수 너무 궁금했어. 이게 칼로리도 낮고 다이어트에도 되게 좋대요. 꼬들꼬들한데요? 왜 꼬들꼬들하지? 호박 맛이 나는데 그게 꼬들꼬들한 약간 식감은 약간 곤약 느낌? 이거 면이 진짜 특이해. 여기에다가 갈비에다가 국수랑 싸가지고 아 이거 고기 어떡하냐 근데? 아 씨 오랜만에 불 쓰니까 불 쓰는 걸 또 까먹었나 봐요. 고기 왜 어디 이렇게 태웠냐. 이거 드실 사람 이거 먹을 사람 없나요? 물은 진짜 엄청 오래가. 여기 한 소 정도 되는 크기인데 한 2시간 정도 간다고 했거든요? 나물 넣지 않아도 돼가지고 그건 좀 편리한데? 더워. 왜 더워? 와 냄비 엄청 탔네? 대박. 아주 너무 맛있어서 까먹고 싶어요. 나의 알밤 통통. 아, 이 와인은 처음인데 맛있어. 아, 배불러. 빵빵해. 점점 구멍이 커지고 있어요. 이렇게 커지다가 이제 장작이 되겠죠? 와, 내 또 스토브 할 때는 연기 안 났는데 여기 있는 거 비가 하도 많이 오고 축축해가지고 이거 장작 넣으니까 연기가 지금 한시냐고 나오고 일부 직전이요. 아, 배도 부르고, 아, 물소리도 들리고, 진짜 완전 늦, 여름, 초, 가을, 좀 제대로, 제대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내 화롯대에서 나오는 연기인가 했더니, 여러분 저기 보여요? 흐릿흐릿한 거? 안개가 저기만 껴있어. 뻔해졌어요. 오랜만에 새로운 조명을 가지고 왔지. 이거 아 옆에서 주신 거 이거 간식으로 먹을까 봐요. 저 이거 먹어봤거든요. 이거 마켓컬리에서 파는 건데 이거 진짜 비싸고 맛있는 거예요. 떡. 나도 잘 못 사먹는 건데. 이거 원래 프라이팬에 구워 먹으면 맛있는데 그냥 먹어도 맛있어. 아까 막걸리 아, 이렇게 또 평상에서 누워가지고 밖에 구경하면서 불멍도 하면서 막걸리도 마시고 너무 좋아. 아, 있다 보니까 장작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장작을 더 가지고 올게요. 또 여기 좋은 점은 장작이 여러분 폐기만 하거나 그러면은 여기는 장작이 무료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냥 있던 것들도 가져가 써도 된다 그래가지고 여긴 장작이 무료랍니다. 장작 폐기 싫으니까.
근데 적긴 좀 했는데 말려가지고 써야겠어. 나도 장작 잘 패고 싶다. 장작 잘 패는 방법 혹시 없어요? 나 요령이 없어서 그러지. 장작에 상처만 내던데? 말려놔야겠어. 다 젖어가지고. 밤에는 좀 선선해서 그런지 얘를 틀어도 이 화목난로래 화롯대를 해도 별로 그렇게 덥거나 그러진 않네요. 이제 슬슬 이제 난로를 가지고 다닐 때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제 불을 한번 저녁에 써봐야겠어. 그러니까 벌레가 좀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 옆에 문만 닫을까봐요. 출출하기도 해가지고 요거 야식으로 전복 구워 먹으려고요. 여기 숯불에다가 전복구이 먹자. 전복이 타는 건 아니겠죠? 전복 냄새 맡고 고양이가 온 것 같은데? 전복 냄새 맡고 왔니? 여기에다가 버터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버터도 넣어줄게요. 버터 넣으면 더 맛있지? 여기에다가 버터 넣었어요. 버터물이다. 나 지금 전복을 먹고 있는데 왜 똥이야? 왜 다 타지? 전복구이. 가지 같기도 하고. 전복구이. 이게 뭐게요?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보면 뭔지 모르겠는데? 탄맛. 오, 엄청 탄맛 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나보고 탄 거 먹지 말라 그랬어. 탄 거 발라냈어요. 날이 점점 추워지니까 이런 게 좋아. 맛있다. 배에 거지가 들었나.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데? 겉모고가 불고파. 제가 옥수수 가지고 왔거든요? 야식으로 화롯대에다 구워가지고 이거 구워서 안에 들어가서 먹으려고요. 돌아 돌아 옥수수 돌아. 여기에다가 버터 넣고 와, 안 좋다. 오마이갓. 여기에다가 버터를 발라요. 오, 와, 이거. 아, 이거 입술 다 타겠는데. 아, 또 탔어. 와, 진짜 입버리 시커머네. 진짜 이거 치과 가야겠는데? 미치겠네, 진짜. 잘 먹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거 피자 먹고 이거 파마산 치즈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기다 뿌려서 먹을게요. 맛있겠다. 가려 가려. 다 가려버려. 이제 또 다시 비가 또 추적추적 내리고 있거든요?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건 아닌데 약간 조금씩 조금씩 내리긴 하네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이거 파면 되겠다. 이거 파마산 치즈하고 버터 넣은 게 완전 신의 맛인데요? 그래도 얘는 구황작물이라가지고 얘는 아마 살 안 찔걸요? 얇게 5분 정도면 무난해요. 와, 내 턱도 턱 찍었는데 터졌어. 아, 비 때문에 편안하게 안주를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따프가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배부른가 봐. 여기 터질 것 같거든요? 미치겠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어이, 뭐야. 또 갑자기 바람에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어, 여기 안으로. 너무 다 들어오네. 지금 여기 폴트는 조금 낮추고 여기 폴트는 진짜 길게 했는데도 물이 잘 안 빠지는데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폴트 길이를 다르게 했는데도 물이 고이면 어찌 해야 됩니까? 아, 갑자기 비가 많이 와요. 오마이갓. 지금 일단 여기 막대기 세워놓고 저기를 아예 폴댓 단을 빼버렸어요. 물이 그냥 이렇게 흐를 수 있게. 근데 문제는 요런 데 사이에서 또 물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는 듯. 와, 나 완전 홍수 났다. 홍수 났어. 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무래도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을 닫아야겠어요. 비가 또 한참 엄청 쏟아지다가 지금은 살짝 좀 그쳤거든요? 와, 이제 진짜 태풍이 오려나? 비가 진짜 엄청 많이 와가지고 약간 깜짝 놀랐어요. 여기 안에 들어왔는데 대박. 인터넷 안 터져요. 유튜브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오늘 라방 못 하겠는데? 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된다고? 여기 전파가 이렇게 차단되는 텐트인가 봐요. 신기념 텐트인데? 아, 저래도 안 돼요. 아, 갇혔어. 고립됐어, 여기에. 배고파요. 여기 앞집. 내 고기 냄새 나는데. 고기 먹고 싶다. 저녁이 좀 부실했나봐요. 아, 좀 더 많이 가지고 올걸. 오늘도 이거. 삼계절용 침낭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이 바닥에서 그냥 침낭만 덮고 자려고요. 빨리 아침에 라면 먹고 싶다. 그럼 아침에 봅시다. 굿밤. 비가 아직 조금 내리긴 하는구나.
저기 안에 있으면 통풍이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 문을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안에 들어가가지고 밥을 먹을 거예요. 근데 밥 먹기 전에 제가 오늘 약간 그 뭐지 스톱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가지고 좀 필요한 재료들이 있어가지고 몇 개를 좀 공수해 올게요. 아침은 육개장 먹을 거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 시에라 냄비를 하나 사가지고 오늘 요거 새 냄비에다가 끓여 먹어보려고요. 받침으로 쓸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오늘 얘가 이렇게 쓸 거예요. 오늘 알콜 버너 갖고 왔거든요. 알콜 버너에다 라면 끓여 먹어보려고요. 말린 버섯 갖고 왔거든요. 버섯으로 국물 좀 우릴게요. 김치 좋다. 라면 숙제 넣고 라면. 맛있겠다. 먹겠습니다. 제가 또 한 손을 잡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데요? 맛있어. 맛있어. 역시 아침은 라면이지. 아,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국물에 아주 쫙쫙 붙네, 쫙쫙 붙어. 끌려. 잘 먹었습니다. 나 운이 좋았다. 바다 한 번 왔어.